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묻지 않고 올라왔는데요. 뭘안 물었냐면, 마스크를 쓰고 하는지 벗고 하는지를 묻지를 못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얼굴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심판받고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남은 생산 소망 가운데 또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데 더욱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서 남은 생을 더욱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식구들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 또 신앙이 연약하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더욱 영육간에 강건한 모습으로 또 함께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내뿐 아니라 또 해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또 동역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모든 교제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사사기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제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이후에 삼손이로 시작하는 말씀 있죠? 네,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모두 다 그렇게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서울 서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손창선 형제입니다.
2021년 외부 설교로는 지난달에 한번 다녀오고 이번 이두 번째인데요. 올해는 여기서 끝일 것 같습니다. 외부 설교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뵙고 소식을 들을 때 또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드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인천 계양교회 여기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때 학예수양회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천 계양교회 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까 보셨을 텐데요. 삼손의 마지막 하루. 여기서 마지막이잖아요. 삼손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또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시대 끝에 살고 있지만 그걸 느끼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는데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은 하고 많은 마지막이라는 간증도 듣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참으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마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반드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누구 마음에 맞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요.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게 아니에요. 전도인의 마음에 맞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는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지혜도 주셨을 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낫지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대열에 솔로몬의 이름이 빠졌잖아요. 마지막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열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된다. 우리는 더욱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계속 나아야 돼요. 낫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은 삶. 자, 마지막 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또 12월이기 때문에 또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다 졸미어 잘세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잠잘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잠들 수 있습니다. 잠든다는 얘기는 시기를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게 낫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도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 옛날에는 좋았다. 예, 과거, 물론, 예, 내 부족한 부분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살피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고 지혜로운 모습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서 신앙을 게을리하거나 또이 정도면 됐어 하고 안주하거나 신앙의 진보를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이제 임원을 보니까 발표하셨더라고요. 임원을 발표하셨는데요. 임원 발표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물론 전도인을 통해서 세우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곳에 믿음을 갖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나에게 또 임하게 되고 또그 일을 할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감당치 못할 그런 직분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보하는 신앙이죠. 성장하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진 아니면 퇴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전진하잖아요. 그러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가는 게 아닙니다. 페달을 밟지 않음과 동시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의 열주 잘 아시죠?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완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각인을 시켜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붙잡고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게을러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더욱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끝까지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것만 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목사님, 그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여야 돼요. 또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은 비록 시작은 별로 잘 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하루를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이 삼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낸다면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것 같아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대열에 올라와 있는 삼손에 대해서 좀 같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던 말씀해 보면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살았을 때가 있고 죽었을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이 나시린처럼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부터 언제까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적인 것만 바쳐진 것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바쳐진 겁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요. 13장 사사기 1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그 다음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이니 됨이라 하더이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언제까지예요? 죽을 날까지. 나시린은 태어난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생애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 은혜를 깨달은 날 있죠.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그 마지막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강한 모습으로 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을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보다 살았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도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 마지막 하루는 더 엄청난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살았을 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대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처럼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날을 멀리 잡지 마시고 항상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선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보다 더 나은 하루를 우리가 보내게 되고 더 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의 마지막 하루는 어떠한 하루였을까? 그래서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죄송합니다.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마지막 하루는 무슨 하루였어요? 기도하는 하루였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하루는 기도하는 하루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친 후에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그것을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근데 그거 외에는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마지막 하루는 기도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았을 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묻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것을 딱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사사기 21장 35절, 21장 25절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끝인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갔죠?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어서 잠이 들었어요. 잠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해서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만 마지막 하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이때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시죠. 머리털이 밀려온 후에 두 눈이 빠졌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두 눈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모습 속에서 그때서 눈이 떠진 거예요. 무슨 눈이죠? 믿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빠졌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그 믿음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먼저 한번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고, 그리고 너무나 갈증이 심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소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소생시키는 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했고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에 나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능력도 더해주시고 힘도 더해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한 게 이러한 구한 것을 구했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예요, 나.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삼손은 면목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생각하옵소서.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건 회개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이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백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합당한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은 드러내 주셔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삼손이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강도가 바로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께 구했죠. 처음에는 둘다 비방했지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서자 이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셨죠.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어요. 그 죽으심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주님이 그 주신 구원. 그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만약에 오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이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있는 거, 있었던 거, 그리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거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게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거. 전도겠죠.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루만큼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란 아까 솔로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마음에 맞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이죠. 상. 열왕기 상 3장 10절. 열왕기 상 3장 10절. 10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 들었던 이유가 3장 3절에 나와 있죠. 먼저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먼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먼저 사랑했어요.
그것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아들에게 저에게 주셨나이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큰 은혜. 주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나에게도 큰 은혜를 솔로몬 자신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슨 은혜라고 하셨죠?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았어요. 큰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이 솔로몬은 그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세 번 물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때가 있어요. 언제? 구원받을 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고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나 얼만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게 느껴져요. 자, 솔로몬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가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강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강한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강해져요. 왜 기도할 때 강해지는가?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강하냐? 구별될 때예요. 죄에서 구별될 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가운데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고 또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 녹는 가운데서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는 것처럼 거기서 희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다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깨어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 강해지지 잠든 사람은 절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도구가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협력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1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합당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배경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입니다. 아사 왕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 말하는데, 자, 아사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세 번째 선한 왕이었었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흥시켰던 왕이었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번에 끝낸 게 아니고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아사 군대와 그리고 구스 대군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왕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14장 11절 1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구스 대군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우리 아사 군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상대는 강한 상대고 나는 약한 존재다. 그렇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결국 여기서 승리는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승리를 한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어요. 자, 그리고 그 개혁을 일으켰을 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계속해라. 계속 개혁을 진행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15장 7절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시잖아요. 격동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돼야 돼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삼손은 그 마지막 하루 기도할 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강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살지 못한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결국 살았을 때 죽인 자가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요. 믿지 않는 분들이 거의 전부였었고 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같이 또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짓궂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눈을 감음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요. 대충 느낌은 알죠. 제 밥을 숨기고 국을 다른 데다가 옮겨놓고 막 그래요. 그 눈을 딱 떠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순간 정적이 흐르죠. 그 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너 그러면 천벌 받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분이 결국 이제 다 주기는 하죠. 자, 그런 것처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되고, 또 내가 그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가 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는 멈추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16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을 붙잡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했다. 혼자 죽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쵸? 누구와 함께 죽기를 원했냐? 원수와 함께 죽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좀 교훈 받고자 하는 내용은 삼손의 마지막 하루는 은혜를 보답하는 하루였다라는 겁니다. 그 삼손이 살았을 때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죽기를 바랬다라는 것은 자신을 비하해서 죽었던 그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은혜를 보답하는 하루였다. 이유가 뭐냐면 삼손이 이걸 깨달았어요. 마지막 하루에. 16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밀리었잖아요. 나시린으로서 착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주님인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태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머리털이 밀리웠지만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놓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삼손이 그걸 깨달았어요. 뭐 물론 눈이 빠졌으니까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거울이 있으면 비춰서 볼 수 있을 텐데 머리가 자라면 느껴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가 많이 빠져서 좀 고민이기는 한데요.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삼손이 그래서 그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거예요. 가로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몸 이제 주님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신 겁니다. 죽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물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삼손은 계속 곁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돌아설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회를 삼손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마지막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제에 잘 붙지 않았던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작년이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서울 서북교회 온 지는 이제 올해가 2년째고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발령받고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형제 자매님들을 뭐 뵈지를 별로 못해가지고 이분이 잘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제대로 관리도 안 됐었던 상황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솔직한 심정을 저한테 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 구원받았지만 주님 앞에 참 잘 살지 못했고 또 교제도 잘 나오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제 잘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럼 언제든지 환영이죠. 나중에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방에서 구원을 받고 해외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징조, 조짐이 너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고 돌아오게 된 자매님이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가족 전도하느라고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무리를 떠나면 평강을 잃고, 그리고 힘도 잃고, 또 주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많은 또 징계들도 있었어요. 그분에게. 많은 징계. 이건 결국 징계는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의 신호였었어요. 자, 그와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삼손은 그때 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뿐만 아니라 변이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어제 기사도 보니까 하루에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분이 80명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라고 하시는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찬송가에 보면 은혜 찬송 잘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루만큼은 온전히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로 살겠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하루로서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서도 잘 아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할때 하나님은 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
전도하기 쉽지도 않고 또 교제하기 쉽지도 않고 또 봉사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하루에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하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어서 사사기 16장 3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느라 하고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결심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기둥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삼손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힘을 다했습니다. 다른 말로 전심전력한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 하루는 전심전력한 하루였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하루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삼손은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마지막 하루였기 때문에 전심 전력해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 찾았던 것처럼 전심 전력해서 살았던 것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죠. 나실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마지막 하루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바쳐진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온전히 하루를 다 하나님께 드렸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옥합을 깬 마리아 또 우리가 잘알수 있어요. 그 옥합을 깬 마리아는 이렇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일부만 드린 게 아니죠. 부분적인 것만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나실인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사사기 13장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시 다 삼가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다 지켜야 된다. 나시린으로서 다 행해야 된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시린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13장 5절에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말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것.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짓고 있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취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상에 있는 그 오락, 이와 같은 것에 빠져서도 안 될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는 것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 그러한 삶을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하루는 힘을 다하여 그 하루는 온전히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가운데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했는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에서 힘을 다한 모습을 좀 잠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을 때 3년이나 머물렀을 때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기록해 주셨는데요. 밤낮 쉬지 않고. 자,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힘을 다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도 쉬지 않았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눈물은 마음이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형제자매님들을 한분한분 교제해주고 섬기고 세우는 그 일에 힘을 다했어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행하는 게 아니죠. 먼저 마음이 같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그리고 들어주셔야 돼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지금 대면하는 교제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교제를 하는데요. 내가 잘 듣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뭘까요? 화면을 끄면 잘 듣고 있는지 잘 듣고 있지 않는지 잘 모르잖아요. 화면을 키면 아, 내 간증을 잘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알수 있겠죠. 그리고 화면에서 집중을 하고 경청하는 모습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마음을 같이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면은 무조건 다 켜주시고, 그리고 그 집중, 간증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해서 한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교제에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힘을 다했다. 말씀을 간증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격동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또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 배우는 그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대면해서 듣기 때문에 좋지만 또 언제 어떻게 온라인으로 바뀔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또다시 온라인으로 들을 때가 오게 되는데요. 자, 그때에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힘을 다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당에 올 때만 단정한 옷차림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단정한 모습으로, 단정한 옷차림으로 말씀 앞에 나온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많이 채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많이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을 다한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28절.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형제자매님들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 교제하고 또 섬기는데 힘을 다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시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또 강조적인 부분이잖아요. 마음으로예요. 마음으로.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형제자매님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형제자매님들의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에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고 힘을 다해서 도울 때 거기서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 힘을 다했는데 내 힘만 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이기 때문에 다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힘을 다한 모습이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그런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형제자매님들이 미워질 때가 있지만 또 그것 또한 우리가 받고 또 왜 그러했는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자매님들을 세우고 섬기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삼손은 그 마지막 하루 그렇게 힘을 다했어요. 힘을 다하여 그리고 허리를 굽혔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허리를 굽혔다. 여기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마지막 하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음을 낮춘 겁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삼손은 그 마지막 하루 전심전력 했는데 그 전심전력은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벼는 익을수록 머리가 숙여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구원받은 이후 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6장, 사사기 16장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자, 그 다음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고 또 약했던 그가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았던 그가 이제 하루는 온전히 나실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강하게 되어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되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삼손이 이때 돌이키지 않았다면 보세요. 삼손이 전에 행했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는 전혀 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여기서 결심했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단했을 때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시 올라오고 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은혜를 보답해야 될지 알게 되고 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크신 사랑과 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또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 왜 이러했을까? 과거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채우고 또 거기서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다 원래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서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은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또 아마 그와 같은 많은 교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그와 같은 또 교제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제 은혜 찬송 170장에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치는 찬송으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찬송은 없이 그냥 교제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못하지만.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 길을 걷고자 할 때, 주님께서 예비한 길이 또 있죠.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하루처럼 삽시다. 네, 그렇게 사실래요? 네. 삼손의 마지막 하루처럼 산다면 우리가 전진만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의 하루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하루, 그날은 기도하는 하루였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하루였다. 그리고 그 하루를 전심전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 사람의 미래는 진보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설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또 저희들을 또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마지막 하루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는 하루였고, 또 은혜를 보답하는 하루였고, 또 전심전력했던 하루였던, 전심전력으로 하루를 살았던 삼손의 모습처럼 마지막 시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천 계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 또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또 시작하는 달입니다. 또 12월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교제 속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동계 수련을 통해서 또한 해를 새롭게 또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의 시종도 자비로우신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